먼저 여과기가 꺼진 후 사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공대생의 물생활 브이로그 물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물고기에게 사료를 주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다루었는데요. 사료 급여 양과 급여 주기가 여과 사이클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성장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정한 주기로 같은 양의 사료를 매일 주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자동 사료 급여기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외형 디자인부터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컨트롤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디자인은 깔끔하면서 작동 방식 또한 복잡하지 않게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가축의 축사나 양계장에서 볼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료 지급기의 감성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작동 방식은 예약한 시간이 되면 먼저 여과기의 작동을 멈추고요. 이후 모터가 원통형의 계량컵을 돌려 일정량의 사료를 급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작동에 필요한 모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계량컵을 돌려줄 28BYJ48 스텝 모터, 그리고 스텝 모터 드라이버인 ULN2003 드라이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종류가 있어요. 저는 부피가 더 작은 ULN2003 미니 모델을 사용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담당해줄 아두이노 나노 모델이고요. 이 모듈은 현재 시간을 저장해줄 DS130이 RTC 모듈이에요. 그리고 여과기 모터를 컨트롤할 때 사용할 1채널 릴레이 모듈과 마지막으로 각 모듈에 5V 전원을 공급해줄 전원 분배 모듈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모듈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참고해주세요. 사료 급여기의 외형 디자인은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를 사용해서 디자인할게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유튜브에서 인벤터 강의를 찾아보면서 배우시면 3일 정도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익히실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료통 디자인을 해주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모듈들이 들어갈 홈도 만들어졌고요. 마지막으로 먼지가 쌓이거나 불이 튀는 걸 막아줄 커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작업을 마무리하기 전 인벤터 내에서 가상 조립을 해보면서 부품들이 접하는 부분이나 나사 구멍이 잘 맞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 후 마무리를 하시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3D 프린터가 없어서 3D 프린터 출력 회사를 찾아 출력 주문을 했는데요. 출력 방식은 레진을 사용한 SLA 프린팅 방식으로 출력했고요. 완성도 면에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투명 레진은 봐도 봐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투명하고 매끈하죠? 해당 영상 속 인벤터 3D 모델링 파일은 모두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은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원통형 계량컵을 본체의 계량컵집에 위치해준 다음 스텝 모터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나사로 고정하면 모터분은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체를 이렇게 나사로 고정해 줄게요. 자, 다음은 각 모듈을 디자인한 홈에 맞춰 배치를 해보면서 홈 규격과 모듈이 잘 맞는지까지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배선 작업인데요. 영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 선들이 잘안 보여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두이노의 핀은 제가 사용한 것들만 이렇게 간략하게 그릴게요. 다음은 5V 분배기와 그리고 릴레이 모듈, 스텝 모터 드라이버인 ULN2003을 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DS1302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배선을 시작하기 전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입력 전환의 볼트수와 암페어인데요. 저는 12V 1A 어댑터를 사용할 거예요. 어댑터를 구매하실 때 같은 12V 어댑터라도 자세히 보시면 암페어가 모두 다른데요. 암페어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력 소모가 큰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암페어를 높게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처럼 전력 소모가 적은 부품들을 사용할 경우에 암페어가 높으면 모듈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특히 아두이노 나노의 경우 외부 전원 사용 시 5V에서 최대 12V까지 사용할 수 있고 1A 이하의 전류를 흘려주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이상의 암페어를 사용하니 이렇게 과열되어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 보드를 두 개나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어댑터에 써있는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런 모양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댑터 중앙핀은 플러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고 핀을 둘러싼 원통은 마이너스 극으로 접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의 경우 보시는 것 같이 중앙핀이 플러스, 원통이 마이너스 극이므로 극이 반대로 된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제일 먼저 각 모듈의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로 ULN2003 모듈의 전원을 연결할 건데요. 분배기의 5V를 사용하지 않고 분배기의 전원잭 밑부분에 직접 연결하여 외부 12V 전압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ULN2003 모듈은 5V에서 12V까지 허용되며 스텝 모터가 5V짜리라 하더라도 12V의 전압으로 작동시켜주면 더 큰 토크를 얻으실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해당 프로젝트처럼 모터의 작동시간이 짧은 경우에만 이런 방식을 사용해주세요. 장시간 작동시 과열되어 모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두이노 나노에 5V 전원을 입력해줄게요. 여기서 분배기의 VCC는 플러스 극을 의미하며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에요. VCC와 아두이노의 VIN 핀을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GND는 그라운드의 약자로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고 접지하는 역할을 해요. 아두이노 보드 VIN 옆 GND 핀과 연결해주시면 아두이노 보드 전원 연결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DS1302 모듈을 전원을 연결할 건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 끝에 알아낸 것인데요. DS1302 모듈의 전원을 5V 분배기가 아닌 아두이노 보드의 5V 출력핀에 연결해주세요. 5V 분배기에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아두이노 보드와 DS1302 모듈을 컨트롤핀과 전원까지 완전한 한 파트로 만들어줘야지만 현재 시간 저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전원 따로 컨트롤핀 따로 연결할 경우에 이유를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노이즈 발생으로 시간이 자기 멋대로 저장되거나 심지어 시간이 아예 저장되지 않는 현상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DS1302의 전원이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된 상태에서 아두이노 보드의 전원이 나갈 경우에는 시간 저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반대로 전원을 외부에서 따로 공급하는 경우에 외부 전원만 꺼지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시간이 삭제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DS1302 모듈은 아두이노 보드의 전원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릴레이 모듈의 전원을 이렇게 5V 분배기에 연결해주면 전원 연결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모듈의 컨트롤 핀을 아두이노 디지털 핀에 연결해줄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ULN2003 모듈, DS1302 릴레이 모듈 순으로 연결했고요. 저의 경우 ULN2003은 D2부터 D5핀에 연결했고요. DS1302의 CRK는 D6에, 데이터 통신핀인 IO핀은 D7에, 리셋핀인 RST는 D8핀에 연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칸 띄어서 D10에 릴레이 모듈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여과기와 릴레이 모듈 사이의 선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5.5 규격의 잭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릴레이에 들어갈 전원 배선 작업을 해볼게요. 릴레이 모듈에 신호가 없는 평상시의 경우 전기가 항상 통하게 하여 여과기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NC, 즉 노멀 클로즈 라인에 연결하겠습니다. NC 라인의 경우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다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릴레이 모듈에 신호를 주면 전기가 끊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전기를 잠시 끊을 때 유용해요. 릴레이 배선 작업은 220V의 고전압이 흐르는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시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선은 보시는 것처럼 전원선에서 한 라인을 나누어 한쪽은 CO 공통 단자에 한쪽은 NC 단자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작업한 이선식 전선은 두 가닥 중 아무거나 골라서 작업해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자동 사료 급여기 본체 조립과 모듈 간 배선까지 완료한 모습입니다. 릴레이선은 잠시 빼놓았어요. 처음 의도한 대로 깔끔하면서 축사의 사료 급여기 감성까지 있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 사료 급여기를 컨트롤할 코드를 작성하고 작동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물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